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모두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전 항상 찍어보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드디어 찍게 되네요. 가장 최근의 장갑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얼마 전에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보여드렸던 가방인데 바로 요 가방입니다. 짠! 처음 보는 브랜드고요. 제가 예전에 가방 쇼핑할 때 W 컨셉에서 보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발견해서 세일에 들어가서 9만 원대에 구매한 가방입니다. 작년부터 이런 바게트백에 엄청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물건을 많이 들고 다니는 타입은 아니어서 이렇게 작은 가방을 많이 보고 있는데 되게 깔끔하고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뭔가 약간 포멀한 룩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 안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고 여기 안에도 작은 핸드백치고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딱딱하지 않아서 그래서 좋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지금 요 끝에 요거 보이시죠? 약간 요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거? 여기가? 너무 최근에 사서 아직 밖에 메고 나간 적은 없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이거는 Friday by JW Pay라는 곳에서 구매한 가방이고요.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얘는 여기가 좀 더 좁은 편이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은데 그래도 뭐 지갑, 핸드폰, 팩트, 립스틱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그냥 데일리를 엄청 잘 들게 되더라고요. 깔끔, 심플한 느낌. 굉장히 잘 드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느낌의 가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요건데요. 케이스페이드의 가방입니다. 미국에 살 때 빈티지 샵에서 오블 주고 샀어요. 요 안에 되게 귀여운 핑크색이고 근데 왜 오블이었냐면 여기 약간 보시면 스테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쌌던 것 같아요. 제가 호피무늬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꽤 많이 들어갔고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딱 멜 수 있는 가방인데 이거 제가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거의 10년 갖고 있는 가방인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프린트가 있어서 되게 심플하게 입었을 때 매기 좋은 백인데 제 옷들이 대부분 패턴이 많은 옷들이어가지고 그렇게 생각보다 자주는 못 매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Friday by JW Pay에서 구매한 가방인데요.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제 카메라도 들어가요. 카메라가 들어가면 여기가 빵빵해지긴 하는데 카메라랑 뭐 카드랑 그리고 여기 립스틱 필요한 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외출할 때 들기 좋은? 굉장히 심플해요. 이건 한 번 정도 들고 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색깔 잘 맞춰서 입으면은 심플하고 좋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가방은 이 엄청나게 예쁜 컬러의 릴리드 가방입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크에 이런 게 달려있어서 이렇게 리본처럼 멜 수 있어요. 저는 스타일 자체가 러블리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리본 형태로 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더 심플한 느낌으로 매는 게 좋더라고요. 스트랩은 요게 있고 또 요 스트랩도 있어요. 이 스트랩으로 매면 이런 느낌? 근데 이 가방은 디자인 자체가 그냥 딱 이 컬러에 맞는 이 스트랩이 좀 더 잘 어울리긴 해요. 안주머니 하나, 그리고 여기 지퍼 달린 안주머니 두 개 있고 책도 작은 소설책 하나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여기에다가는 핸드폰 이렇게 멜 수 있는 가방입니다. 색깔이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색깔 예쁘죠? 완전 쨍한 하늘색. 그리고 요거! 이거 작년에 진짜 잘 들었던 가방인데 이건 제가 광고했던 가방이에요. 이게 에펠드 텐트백인데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원형이어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지퍼 잠글 수도 있는데 지퍼를 잠궈도 여기 구멍이 남긴 남는데 그래도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는 방지할 수 있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유연하거든요, 가방이. 그래서 작년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냥 가볍고 굉장히 데일리하게 매기 좋은 가방? 이런 느낌? 귀엽죠? 제 가방들이 전체적으로 작아서 막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 없는데 이거는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어서
그리고 가벼워서 제가 굉장히 잘 드는 가방입니다. 이거는 대마망의 버킷백. 제가 이것도 W 컨셉에서 세일해가지고 8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랑 다른 여러가지 색상 세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무난하게 검은색을 구매했고 이런 소재여가지고 질리지 않고 계속 들게 돼요. 그리고 보스다시피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꽤 짐이 있는 날이다 그러면 이걸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데일리 핸드백 중에는 얘가 가장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진짜 많이 들고 얘 되게 가볍고 이렇게 크로스로 매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매도 됩니다. 얘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 가방 중에 가장 작은 백 중에 하나인 테디 블레이크 가방인데요. 제가 사실 이 색상을 고른 게 아니었는데 이게 좀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다시 교환하고 보내고 이런 과정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보내면 되지만 저는 그런 거 귀찮아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킵하기로 했는데 이게 색상이 이런 그레이 색이다 보니까 은근히 매치할 때가 많아요. 이 쉐입 때문에 포멀한 거에도 잘 어울리고 또 크기 때문에 캐주얼한 것도 은근히 잘 어울려요. 이거 버클은 제가 평소에는 그냥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여닫을 때 이것만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뭐 많이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에센셜은 다 들어간다는 거 잘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 가방. 요 가방도 제가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이것도 버킷백. 제가 버킷백을 진짜 좋아해요. 컬러가 너무 귀엽죠? 사이즈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예전에 친구가 줬어요.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 버킷백의 장점은 보기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더스트백을 이 안에 보관해놨는데 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크기에 비해서. 버킷백들 쉐입도 빈티지하고 오래오래 멜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년 전 여름에 동대문 하계 세일할 때 새벽에 가서 5,000원에 득템한 아이입니다. 이거 되게 가볍고요. 이 스트랩도 귀엽고 이렇게 탁 메고 가면 되는 거죠. 이 안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이거? 냅킨. 안에 파우치가 하나 더 들어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보관하면 됩니다. 뭐야 이거는? 스트랩이 두 개네? 아 스트랩이 두 개였어요. 까먹고 있었다. 요 스트랩도 있고 이거는 숄더로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저는 항상 숄더만 썼어요. 나 숄더로 매는 게 좀 더 예쁜 가방이어가지고 5,000원에 득템한 동대문 가방.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방. 제가 엄청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제가 아끼는 가방이에요. 저 잘 안 드는 코스몰로지 가방인데요. 보스다시피 이렇게 네모로 생겼어요. 뒤에 아주 얇게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정말 카드만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더 벌려지진 않네요.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하고 네모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퀄리티가 엄청 좋다고 해야 되나? 이 색상도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 색상이고 이 색깔 말고 다른 색들도 색을 정말 오묘하게 잘 뽑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 안에 지금 스트랩을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가방 스트랩 중에 하나고 이 가방도 딱 이걸로만 뺐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예뻐요. 제 카메라도 그냥 쏙 들어가고 딱 보시면은 되게 보석함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뭔가 공들인 가방 같은 느낌이 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전 항상 이렇게 매요, 숄더로. 예쁘죠? 예뻐요. 저는 이제 무조건 편한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가방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는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한 건데 뭐 여행 갈 때 들기도 좋고 그냥 뭐 장 보러 갈 때 들기도 좋고 자주 드는 아이예요. 검은색이어서 무난하고 그냥 요것도 귀엽더라고요. 요 앞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있고 메인 있고 여기 안에 또 주머니 하나 있고 또 양옆으로도 가볍게 뭐 립스틱이나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귀엽죠? 뭔가 대학생분들이 매셔도 되게 귀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가방 좋아해요. 가볍고 부담 없고 막 들기 좋은 가방. 그래서 그런 가방이 하나 더 있어요. 미스치프의 가방입니다. 여기랑 이렇게 여기 중간에 색깔이
약간 미묘하게 다르죠? 이거는 여기 앞에 하나 있고 중간에 이렇게 턱. 얘가 좀 더 흐물거리고 얘가 좀 더 쉐입이 딱 잡혀있어서 얘를 조금 더 많이 드는데 디자인 자체는 이게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조세핀 스테이시 가방이고요. 배우 정영원님이 드라마에서 들었나? 그래서 제가 정영원님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도 따라서 이걸 골랐었는데 이 스트랩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입을 때 귀엽죠? 근데 요거는 심플하게 입을 때가 아니면은 매치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만큼은 자주 안 들게 되는 그런 가방이에요. 여기 뒤에 좀 널찍하게 핸드폰 같은 거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있고 지퍼 안에는 이런 식으로 카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낭낭하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조세핀 스테이시 가방인데 저 요거를 훨씬 많이 들고 이게 컬러가 약간 은갈치 색이어가지고 딱 봤을 때는 뭔가 난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아무데나 막 들기 너무 좋아요. 지금 요렇게 들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안에는 그냥 요렇게 그냥 막 넣을 수 있고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저 이거 좀 아껴가지고 막 무거운 거를 많이 넣진 않아요. 이게 이 디자인이 조세핀 스테이시의 그 시그니처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이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뭔가 이 매는 느낌도 그렇고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랄까?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탑5 안에 드는 가방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광고했던 가방인데 조세핀 스테이시 니트백 이렇게 큰 거 무난한 아이보리색 하나 있고 작은 걸로는 귀여운 라이트 핑크색이 있어요. 이 둘의 장점은 이렇게 접으면 아주 컴팩트하게 여행 같은 거 갈 때 가지고 다니기 좋다는 것이죠. 이 니트백이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처지기 때문에 크기가 큰 얘보다는 오히려 조금만 넣어서 얘를 좀 더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니트백은 좀 작은 사이즈를 추천드려요. 이 작은 사이즈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또 요 가방이 있는데요. 체인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꽂아놓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쓰는지 저 잘은 몰라요. 알렉산더 왕 제품인데요. 플리마켓에서 구매했어요. 플리마켓에서 5만원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가격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얘가 안 팔리고 있었어요, 플리마켓에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영상에서도 한두 번 맨 적이 있는데 은근히 그냥 막 들기 좋아서 지금도 그냥 이렇게 포인트도 되고 귀엽지 않나요? 보기보다 소화하기 쉬운 가방입니다. 비싼 브랜드인데 저렴하게 구매해서 아주 잘 들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자주 쓰는 가방 중에 하나인데 이건 라파레트 가방이고요. 이렇게 옆에 체인이 있고 안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많이 드는 이유가 그냥 어디에나 다 잘 어울려요. 포멀한 거에도 잘 어울리고 이런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포멀한 가방이 진짜 몇 개 없어요. 검은색 포멀한 가방이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검은색 포멀한 가방 정말 무난의 끝판왕이잖아요. 뭐 결혼식 갈 때도 들고 미팅 갈 때도 들고 그냥 이렇게 친구 만날 때도 들고 다니고 짐이 좀 있는 날 막 카메라 들고 나간다 그럼 이 가방 많이 들고 나가요. 이렇게 매도 귀여운 아이. 생각보다 많이 매는 가방이어서 좀 정들었어요. 좋아. 적당한 부드러움과 적당한 딱딱함이 있어요. 얘는 정든 가방 그리고 활용도가 정말 좋은 가방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다 좋아한대. 옷, 신발, 가방 중에 가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코이무이 가방이고요. 이렇게 딱 열면은 안에 이 스트랩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라인이 색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막 핑크색도 되게 예쁘고 와인색도 있고 저는 보자마자 이 라임색이 확 꽂혀가지고 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상큼하죠, 색이? 이것도 정말 오래된 가방 중에 하나예요. 저 이거 미국에 있을 때 산 거고 이렇게 매는 가방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오렌지 색깔.
이렇게도 들 수 있고 접어서 클러치로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요거 이렇게 가장 많이 들고 다녀요. 안에도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앞에도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요 안에 지퍼 주머니가 있는데 요 안에는 구멍이 났어. 그래서 여기다 물건 넣으면은 가방 사이로 쑥쑥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 영상이 아주 옛날에 나온 적 있는데 들 때 여러분들이 문의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요게 브랜드가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만 적혀있어요. 이거 그 당시에 100불? 10만원? 10만원 넘게 주고 산 가방이에요. 예쁘죠? 색깔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요 가방. 이것도 코이무이 가방입니다. 요 트위드 소재가 예뻐가지고 요 색상을 골랐어요. 뭔가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이죠. 이렇게 긴 스트랩도 있어요. 요런 구슬이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가방입니다. 근데 요거 너무 러블리해. 요 너무 큐트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그냥 요렇게 드는 거에 제일 좋아해요. 이것도 은근히 어울리는 데 많아요. 이렇게도 예쁘죠? 요거는 디자인이 정말 특이한 가방인데 바키르 가방이에요. 이거 제가 대학교 때 요 브랜드가 대학생들한테 정말 인기 많은 브랜드였어요. 여기 가방 진짜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이거 도시락통처럼 생겼죠, 약간? 이것도 열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도 돼요. 안에는 크기가 작은데 딱딱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디자인이 뭔가 특이하고 귀여워가지고요. 귀엽죠? 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예쁜데 스트랩이 좀 몸에 감기는 맛이 없어요. 딱딱해서. 외출할 때 몇 번 들었던, 영화관 갈 때 뭐 이럴 때 들었던 가방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바키르 가방인데요. 이건 아마 작년 가을 겨울 신상으로 나왔던 가방이고 이 안에 정말 공간이 많아요. 다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브랜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학생들이 들기 좋은 그런 데일리백?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펀프람 펀이라는 브랜드 가방이에요. 크기 작고 바게트 백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구매했던 거고 이렇게 매주면 아주 귀여운 느낌입니다. 안에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안에 꽤 많이 들어가고요. 스트랩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작게 들 수도 있고 이거 두 개 다 활용도가 좋아요. 이렇게 들어도 예쁘고 이렇게 들어도 예뻐서 둘 다 엄청 잘 활용하고 있어요, 스트랩. 귀엽게 들기 좋아요. 그리고 요것은 에페드 클러치. 요것도 색상이 너무 귀엽죠, 연두색. 뭐 지갑.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만 넣고 톡 하고 힝 한 다음에 제가 가방 튀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색상이 예쁘면은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것도 코이무이 가방이에요. 요거 신상이고 요것은 광고 제품입니다. 이거 광고 영상은 다음 주에 올라갈 건데 이거는 광고 제품이니까 너무 대놓고 많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치만 이제 제 가방이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이건 미니 사이즈인데 사이즈도 예쁘고 컬러도 예뻐가지고 특히 이런 청바지 입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컬러죠.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본 헤이드 가방입니다. 너무 예쁜 컬러죠? 빨간색. 이것도 이렇게 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가 세 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빨간 가방은 포인트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귀엽다.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이 가방이랑 같이 쓰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새들백? 요거는 하고 광고하고 받았어요. 컬러 매치하기 굉장히 좋은 가방이었어요. 특히 뭐 가을. 이것도 사이즈가 꽤 커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말 깔끔한 가방이죠. 그리고 뭔가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 앞에
하프문 가방입니다. 이거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아시겠죠? 이런 스크래치가 되게 많이 났어요. 자주 들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래치 나도 저는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 이런 가방 어차피 들으라고 있는 가방이고 들다 보면 스크래치도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편한 게 하나 있다면은 이거 이 지퍼가 이렇게 있어서 손 왔다 갔다 할 때 좀 따가워요. 저는 굉장히 잘 들었어요. 이것도 뽕 뺀 것 같아요. 다른 가방 소개하다가 이 가방을 비추니까 이 전기스 때문에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있네요. 아, 이 가방 있어요. 이거는 레이터 가방인데 진짜 심플한 가방이에요. 아무거나 팍팍 넣기 좋고 캔버스 백이어서 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색깔도 있어요. 이것도 귀엽죠?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이것도 데일리로 진짜 많이 드는 그리고 제 스타일이 이런 가방이 어울리는 스타일이 많아서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레이터 가방.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본가 갈 때마다 드는 가방인데 이게 전에 말씀드렸나? 이게 저 아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 색깔도 있어요. 사실 더 많아요. 색상 더 많은데 친구도 하나 주고 뭐 동생도 하나 주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세 가지만 남겨놨거든요. 이거는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브이로그에 한번 나왔었죠. 제가 뜨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엄마한테 SOS를 쳐가지고 엄마가 완성시켜주신 네트백입니다. 귀여워요.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아 이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만들기 너무 어려워. 자 그리고 이 가방은요 여러분 아츠오 제품이고 이게 엄청 가볍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조여지는 굉장히 심플한 상태의 가방인데요. 그냥 이 정도로 여기에 딱 오는 이런 가방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그 요 로고도 예쁘고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몸에 착 달라붙으면 좋더라고요. 얘도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가방 선반 밑에 깔려있어서 최근 몇 달간 잊어버리고 있던 제품인데 가방 꺼내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로고가 은근히 포인트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짠! 이렇게 저의 모든 가방을 보셨습니다. 지금 정말 오랫동안 촬영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모두 정말 아끼는 가방들이고 다 생각해보면 다 잘 들고 다 좋아하는 가방들이에요. 만약에 가장 많이 들고 좋아하는 거 탑5를 고르라면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가 저의 탑5일 것 같아요. 제가 가방을 진짜 좋아해요. 가방을 엄청 좋아하는데 브랜드를 따지는 건 아니고 브랜드는 저 전혀 신경 안 써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예쁜 거 제가 잘 들 수 있는 거면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